新約聖書ヨハネの福音書15章12、13節。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うこと、これが私の戒めです。人はその友のために命を捨てるという、これよりも大きな愛は誰も持っていません。요한복음15장12절에서13절입니다내계명은곧내가너희를사랑한것같이너희도서로사랑하라하는이것이니라사람이친구를위하여자기목숨을버리면이에서더큰사랑이없나니여러분들사랑합니다안에유엠안에유엠今日はベトナム語で愛していますと言ってみました。자오늘은자베트남어로사랑합니다를해보았습니다。初めての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エデン福音教会はね、世界中の言葉で、毎週愛していますの挨拶をしています。예오늘처음오신분도계십니다만저희에덴복음교회에서는매주일마다자사랑합니다를세계각여러나라말로해보고있습니다세계선교のためにいろんな国に心を向けようという試みなんです。세계여러나라에게이그마음을한번전달해봐야겠다이런생각에의해서입니다베트남には2つの挨拶の仕方があるんですね。男性側からそれから女性側から。で今日はまあジェンダーな時代なんで、男性としての、まあ、神様の方からという意味で、男性からの挨拶、アン・エユ・エムと言いました。ベトナム에는남성표현이있고여성표현이있어서자그래서오늘남성이여성에게하는그사랑합니다라는표현을해보았습니다왜냐하면자요즘세상은이성차별이없는시대이기때문에예한번해보았습니다하나님은남성적인아버지로서의표현을하는것이많으니까예했다는것입니다예하나님께서는이게남성적인아버지와같은그런표현을한적이많기때문입니다決してですね男性が神様で女性がしもべだというそのような捉え方はしないでください。예결코하나님이남성적이고여성은이게종이다라는그런사고방식으로이해를해주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인간은すべて女性であるお母さんのお腹から出ています。인간은모두다여자의태내에서탄생을합니다そして神様はありてあるものですから性別はありません。하지만하나님은스스로계신자이기때문에성별이없으십니다イエス様は人間の姿を取られた時は男性でしたけれどもその代わり結婚はなさいませんでした。イエス님은요인간의옷을입고계실때에는남성이었습니다만그대신에결혼은하시지않았습니다人間のこの結婚制度というものは人間が作ったものですから重要じゃないと言ったらおかしいんですけれども、すべての人に重要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인간의결혼제도라고하는것은요자인간이만든것이기때문에자많은사람하지만 이일은많은사람에게있어서중요한일입니다結婚してもいいし結婚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하지만결혼을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습니다すべてが個人の選択肢の中にあります。모든것이개인의본인의선택사항인것입니다でも人類の歴史の中では大きな出来事というのは戦争なんです。하지만인간사의여러가지중에서정말로큰일은전쟁입니다これは一旦国が始めてしまうと国民は逃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ね、이것은요자일단이국가적차원에서이렇게벌려버리면그국민은피할수가없는것입니다日本は第二次世界大戦という大きな戦争をし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今ではですね子供にも親がそれを伝えないそのような時代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네일본이제2차세계대전을비롯해서많은전쟁을일으켰습니다만그자녀들에게이것을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대전이 일으켜진 것인데 그것이 언 70년이 지났습니다. そうです。70年が過ぎたんですね。でも一方韓国はまだまだ有事の状況です。 한편 한국은 아직까지도 유사적인 유사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전쟁을 すれば いつでも 協力 体制なんです.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언제라도 이 협력 체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ですからベトナム戦争にも韓国軍も参加したんですね。ですから今現在 60代の男性 たちはこのベトナム戦争に参加した方がいらっしゃって、よくその経験を聞くんです。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도 이 베트남 전쟁의 참가 경험자의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곤 합니다. 私は日本人ですので、日本で平和な時代に学生生活を過ごし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時沖縄に行って、ベトナム戦争から帰ってくる兵士をですね、山盛りに乗せたこのトラックとすれ違う時があったんです。 예, 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시대에 그 학창 시절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이 미국 병사를 태운 미군 병사들 그냥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태운 이 트럭과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その時のね、乗っていた兵士の顔を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 全員が絶望的な表情をしていて、生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死人のようでした。 그때 그 병사들의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요. 베트남 전쟁 그때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표정이어서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日本はまあ平和なんですけれども、世界はですね、ベトナム戦争の後も戦争が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일본은 평화로운 나라지만은 베트남 전쟁 후에도 이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日本のテレビというのは死体も映さないし、それからまあ遠くの方の空爆状況だけしか撮影しないんです。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보도하거나 그다음에 그 멀리서 그 폭탄 터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매체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ですから戦争との悲惨さが人には伝わりづら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 예,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전달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でも私たちは絶えずですね、戦争というものを直視して、そして検証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하지만 끊임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結果的にはアジアの小さな国ベトナムが大国でアメリカに勝ったんです。 결과적으로 이 아시아의 이 소국인 베트남은 이 대국인 미국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ですからベトナム戦争を見るときにもちろん戦争はあってはな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戦いに勝利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学ぶべきことがベトナムにあります。 전쟁에 있어서는 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자,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악마도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마귀도 존재합니다. 創世の初めからいる悪魔は神様のこの作り出した人間というものに本当に嫉妬して、そして人間を神様から引き離しました。 자, 창세전으로부터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인간을 질투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소세기 3장의 사건ですね.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마모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空中の 권위를 持つ 지배자として 이마모 부주준의 코라의 中に 働いている 霊と 書いてあります.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자,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でも まだ 악마 사단と 呼ばれる 악霊は 生きているんです. 지금도 또한 이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악령은 살아 있습니다. 霊というものは永遠です.
영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인간은 정신과 육체와 레이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간은 정신과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레가 健全でなければ 誠の健康とは言えないと定義されているんです. 이 영이 건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건강이란 있을 수 없고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あなたの霊は健康なん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의 영은 건강하신지요? 神様のお見舞いに正しくいる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계신 것인가요? この霊の問題について日本は親も学校教育も国も教えてはくれなかったんです.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부모도 학교 교육도 이 국가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ですから日本人はこの自分の一部である霊のことをわから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자신의 일부분인 이 영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正しく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霊には悪い霊と良い霊しかありません. 영에는요 악한 영과 이 선한 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霊と聖霊です. 악령과 성령입니다. 악霊は 絶えず 今も 神様から 人間を 引き離そうと 努力しています. 악령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聖霊というのは 神様そのものです.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악霊の働きによって 人間は 神様も 聖霊様も よく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 악령의 역사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도 성령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そのため神様は自ら人間の姿をとってその愛を示そうとしました.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 사랑을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타이틀にもあるこの真理とはイエス様そのものだと先週お話ししました. 자, 오늘 타이틀에도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神様から離れた人間を救うために来られた救世主がキリストです.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創世の始めから人類が待ち望んだ救世主が予言通り来られたんです. 창세 전부터 인간이 악망에 온 그 구세주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その方が 예수 그리스도です.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様は 진리를 伝えるために この世に生まれ そして神様の心を伝えました.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인간이 직접 예수様が 語った 공생애는 3년 반でした. 인간으로서 이 공생애를 지내신 것이 3년 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의 복음서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私が あなた方を 愛したように あなた方も 愛し合うこと これが私の戒めです.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様が愛のお方であるからこそその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い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そんな時にね未信者は必ずそれではと言ってクリスチャンを責め立てるんです. 자, 이 불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자, 똑같은 것을 들어서 자, 크리스찬을 공격하곤 합니다. 자, 나제 그리스도교의 국가가 전쟁을 するんですか? こんな風に聞いてきます. 그렇다면 어째서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私は答えます. 악마가 이마모 무카시모 生きているからです. 네, 저는 그때 대답합니다. 마귀가 과거에도 현재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ですから私たちも本当に聖霊を胸に抱いているものですけれども戦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성령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戦争をす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血肉の戦い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聖書も言っています。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が戦う相手は自分自身の中にいる悪魔なんです。 자, 우리들이 싸울 상대는 자기 자신 속에 역사하는 자, 마귀의 세력에 대항함인 것입니다. 私たちの中に悪魔がいるのではなくて、私たち自身の中に働いていく悪魔の力に対して戦うんです。 자, 우리의 가슴 마음 속에 악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역사하는 마음 속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마의 전략은 교묘です. 이 마귀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크리스찬でさえ 揺り動かして、そして揺さぶってくるんです。 크리스찬조차도 이렇게 마구 흔들어서 이 굳은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固い信仰でも揺れたら不信仰という過ちを犯します。 이 굳은 신앙도 흔들림을 받으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信仰があっても、律法と、そして、人間主義に凝り固まった固い信仰は、かえって悪魔が揺り動かしやすいんです。 네. 자,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거기에 꽉 잡혀있는 믿음이라면, 마귀가 흔들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수와 세례놈이와 뉴와도, そして謙遜だと言いました。 네,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항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掴むことができないくらい柔和で、そして私たちが謙遜に頭を地べたにこう近づけているなら、 악마は諦めて通り過ぎていくんです。 이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인 사람이라면 마귀가 단념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なるために神様は病や怪我やそして事件をクリスチャンにも与えるんです。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질병이라든지 이 부상이라든지 이 사건을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私たちが弱り果ててしまう時が自分自身に死ぬ時です。 자, 우리들이 철저하게 연약해져 버리는 그때가 자기 자신이 죽을 때인 것입니다. 私もですね、今週は経済問題が襲ってきまして、インターネットが止まったりね、それが終わったなと思ったら今度は電話が止まったりね、そんな時に本当に祈る時だなと感じるんです。 자, 저도요. 자, 이번 주에 경제 문제로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가 정지되기도 하고 자, 그랬습니다만 그때야말로 이,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お金がないとですね、電車に乗ってお見舞いにも行けませんし、牧師なんですけれども家庭訪問もできません。 예, 돈이 없으면요, 이 병문안도 갈 수 없고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私はない時は徹底的にないんですね。 예, 저는요, 없을 때는 정말로 철저히 없습니다. でまあこの部屋ね皆さん我慢し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日曜日はエアコンをつけることができなくて、移動式のねエアコンを買おう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買えなくて、牧会者として無力感に打ちのめされていたわけなんです。 예, 저도 정말 일요일날에는 저기 에어컨도 좀 켜고 시원하게 여러분들 좀 참고 계십니다만 이 예배실에 자 이동식 에어컨도 살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무력감 때문에 이렇게 넉다운 되고 말았습니다. 断食をしてですね、自分は死ぬほど祈ることしかできないものなんです。 예, 그럴 때는 말이죠. 예, 제 스스로 금식도 하면서 정말로 죽도록 자, 기도할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次の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人がその友のために命を捨てるというこれよりも大きな愛は誰も持っていません。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この後にですね、イエス様は命を捨てる予定だったわけで、イエス様がだけがこのように言えた言葉で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자, 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십자가형을 순종하시고 이 생명을 버리시고 자 인간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またご自分の父なる神様に 愛を 示す ために 神様の 計画に 命を 捧げられたんです。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ある中国伝道で殉教した伝道者が次のような詩を残しました。 어떤 중국 전도에서 순교한 이 전도자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もしもほんの少しだけ義の道から離れたら私はすぐに楽になるだろう。 네, 혹시 이 지극히 작은 이 의의 길로부터 이 떠난다면 나는 곧바로 이 편해질 것이다. この苦しみも取り去られるだろう。 이 고통도 거칠 것이다. もしもほんの少しだけ十字架から目を離せば 私はすぐに楽になる。 네, 혹시 이 지극히 작은 이 십자가로부터 눈을 떼면 나는 곧바로 편해질 것이다. この痛みも取り去られるだろう。 이 고통도 이제 거칠 것이다. しかし私はキリストを覚える。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この方がどれほど忠実に苦難を忍ばれたかを。 이분께서 얼마만큼 충실히 고난을 참으셨는가를. 私はもうこの世のものではな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あらゆる関わりは解けたから。 온갖 이 관련되어진 것으로부터 풀렸기 때문에. たとえこの道は狭くて苦しくても私はこの世で旅人でありたい。 설령 이 길이 비좁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ですね. 할렐루야. 아멘이죠. 本当に この世の人々にですね, 私たち クリスチャンは何を言われても 関係ないんです. 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노 타메니 이노치오 스테라레마시타.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私たちの命も少しも惜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은 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私たちは霊魂の永遠の命も知っています。 우리들은 영혼도 그다음에 영원도 알고 있습니다. すぐに天国に行くんです。 네,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私はですね、本当にイエス様に多くの罪を他の人よりも許されたので。 感謝も多くあるんです。 저는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많은 것을 죄를 더욱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많습니다. ですから今牧師にな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牧師が私の十字架です。 목사가야말로 저의 십자가입니다. 15章の 마지막 26と 26節 27節を 読みます。 15장의 끝부분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신리를 실천하는 것을 繰り返してください.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잘 주목해 주십시오. 私が父のもとから使わす助け主すなわち父から出る真理の御霊が来るとき、その御霊が私について証しします。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나타가타모 아카시 스루노데스. 하지메카라 와타시토 이쇼니 이타카라데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昨日ですね大韓民国海軍の軍人様131人がトンヘで宣伝式を行いました。 어제 대한민국 해군 군인 131명이 동해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生まれた時から現在によって悪魔に支配されていた若者たち 131人が神様に勝ち取られた命の瞬間だったんです。 자,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 의해서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승리함으로 얻어진 순간이었습니다. これから大韓民国はますます霊的な祝福に預かるでしょう。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サタン、悪魔サタンもこの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から、先週軍隊で事件を起こしましたね。 예,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번 주에 군대에서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精神をやられた一人の若者が銃を乱射してですね、5人の尊い命を奪ったんです。 이 정신을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공격을 받은 이 한 명의 젊은이가 총을 난사해서 다섯 명의 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霊的な戦いは肉の命も奪っていきます。 영적인 싸움에는 이 육신적인 생명도 빼앗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帯を締めて戦いなさいと聖書は言っています。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全ての祈りと願いを用いてどんな時にも御霊によって祈りなさい。 そのためには絶えず目を覚ましていて、すべての生徒のために忍耐の限りを尽くし、また祈りなさ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수様の名前で祈ることは、イエス様の十字架を覚えて祈ることです。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人のために命を懸けて隣なしの祈りをしていきましょう。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 나갑시다. 祈ることができる皆様であ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